안녕하세요. 반대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지난번 당근에 이어 2023년 5월 21일 오늘은 참깨를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를 쉽게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닐을 씌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복토를 하겠죠. 이 비닐에 보면 이것이 저게 참깨 씨앗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간격은 20에 30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생분해 필름뿐만이 아니고 벼 벼직파, 더덕, 도라지, 황기, 무, 당근, 대파, 다리, 들깨, 깻잎, 어우, 시금치, 약초, 치나물 등을 이 씨앗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가급적이면 땅을 잘 골라놓는 것이 좋습니다. 땅을 이렇게 골라놓고 나서 여기 시범을 한번 우리 이렇게 조교가 오늘 이렇게 베트남 조교가 저기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잘생긴 베트남 부부 인사해봐.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에서 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시범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한번 이렇게 저기 끌고 가봐요. 이렇게 끌고 가면 가해가 약간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흙을 이렇게 떠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참깨 파종이 참 쉽죠? 원래 150평 용인데 저는 이렇게 두둑을 안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00평, 250평까지 심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 반대세상 유기농원에서 참깨 씨앗 파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